저는 오나가나 정의만은 오정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야 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는 교양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기업체에서 리더직급 대상으로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좀 코칭을 해주시나요, 구체적으로? 되게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통 이슈, 동기부여, 네. 그리고 조직 활성화 네. 이런 측면에서 고객의 이슈에 따라서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곤 합니다. 그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게 코칭 그 학을 뭐 가르쳐 주신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아,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네. 지난 학기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커리어 코칭 과목을 맡게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네네. 지금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코칭 철학과 관련돼서 철학을 베이스로 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잘할 것이냐 철학 네. 베이스의 그런 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코칭 철학은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코칭 철학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코칭 철학이 너무나 네. 멋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색다르긴 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작가님 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있는 일이 뭐 잘 될 리가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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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나 남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코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그 존재가 네. 스스로 생각을 잘해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네. 그 존재를 알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학이 자기에게 필요한 답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코칭은 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칭의 그 전반적인 철학인가요? 아니면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코칭 철학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일반적으로 철학하면 다루는 게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존재론, 네. 두 번째가 인식론, 네. 세 번째가 윤리학 또는 뭐 당위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론에 해당되는 네.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거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노모토 히데다케라는 일본 분이 만들어낸 코칭 철학인데 너무 잘 만들었고 네. 많은 코치들이 그냥 보면 네.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네. 또 대화 속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대화를 풀어가곤 합니다. 그 기업체 리더직급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또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저는 요즘에 그 니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MZ세대 소통에 대한 어떤가요? 기업에서는 이제 좀 그 리더직급에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작가님이 이제 학교에서 마주치는 MZ세대가 어떤가요? 아, 그 부분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을 거스리면 기분 나쁘고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그쵸. 없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볼 게 아니라 좀 네. 전체적으로 먼저 봐주는 게 필요하고 요건은 좀 개별적으로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군대는 진짜 전부 MZ세대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어떻게 그러면 MZ세대를 다루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잘하냐, 그쵸, 군대에서는. 그쵸.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군에 계신 분이. 일단은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 입으면 마음이 바뀐대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준비는 돼 갖고 온다. 네. 네, 그래서 군대도 굉장히 리더십이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걸 공유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일반 조직도 네. MZ세대는 다르다고 볼 게 아니라 다 똑같다고 보고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감정, 욕구나 의도 네. 이런 걸 존중해 준다면 그냥 잘 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욕구는 다 공통적인 거고 예.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의 좀 차이인데 예전에 한 건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 개개인들을 우리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작가님의 제가 이번 책 쓰신 거 제가 잘 읽어봤는데 네. 그 이제 진짜 제가 진짜 뭐 많은 이제 코치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봤는데 정말 가장 좋았거든요. 정말 코칭이 이런 거구나 약간 말씀 그 정수를 느낀 그런 느낌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쓰셨고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코치가 되고 싶고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책을 좀 쓰시는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커리어 코칭 그 전공이 커리어 앤 학습 코칭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제 다른 과목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 과목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니까
아니, 어차피 강의를 하게 되면 교재가 필요하니 책을 쓰자 해서 했던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계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은 한 7년 동안 코지 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줄곧 강의했었고, 네네. 또 예전에 교양학부, 국민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과목도 좀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 커리어 코칭했던 경험이나 네. 강의하면서 만났던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 이제 한국코치협회에서 올해 코칭 도서로 이 책이 선정됐다고 예, 예. 좀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선정되고 나서? 아, 정말 감사한 일이 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커리어에 대한 이슈는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지금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고민이 많고 3, 4학년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현재 재직자인 경우에도 내가 이 직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직을 할까 전직을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재취업이 됐건 경력 단절이 됐건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커리어 코칭 책을 내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특강도 많이 왔고 또는 대학에서 이걸 교재로 사용해도 되겠냐 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노하우를 전수해달래 그래서 또 그분이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강의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FD 과정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린 왕자와 커리어 코칭 이런 제목으로 했더니 또 굉장히 신선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저한테 많은 기회가 왔고 많은 분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운도 좋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길을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아, 그럼 이 보시는 분들이 저분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처음부터 코치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커리어가 있으시다고 코치로 전환하신 건가요? 아, 저의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아, 저는 원래 그 인사 노무 쪽에 일을 했었고, 마케팅 쪽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 활동, HRD 분야에서 이제 강의 활동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또 캐나다 이민을 좀 다녀오기도 했고요. 근데 가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네.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님이 야, 코칭이라는 게 좋은데 이거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알게 된 게 2009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코칭을 배우고 났는데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 따뜻하고 뭔가 사람을 살아나게 저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에 발을 디디면서 운 좋게 또 이제 코칭 펌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변화를 느끼고 뭔가 만족스러워하니까 아 이거 나한테도 맞나 보다 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관련된 코칭 그다음에 커리어 코칭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때 이제 그 커리어 인사 쪽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코칭 분야도 커리어 쪽으로 가신 건가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고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HRD 그 교육 관련된 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코칭의 개념이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멘토링, 뭐 조언, 자문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한데 이 코칭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코칭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뭔가 새롭게 알려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쉬운데 티칭하고 코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것은 티칭이다. 전제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코칭은 알 수 있을 걸? 알고 있었을 걸?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칭에 태동될 때 스토리인데요. 그 티머시 골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딸하고 대화한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딸이 다가와서 아빠 뭐 속도에 관련된 공식인데 뭐 거리는 뭐 D고 뭐 시간은 T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공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티머시 골웨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그게 티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지금 없다면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해보죠. 네. 아, 우리 반에 메리랑 탐이 공부를 잘하니까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교과서 7장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답이 이미 네 안에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티칭보다 코칭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 훨씬 더 희열을 느끼고 실행력이 더 강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네. 티칭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배우는 사람도 직접적이니까 예, 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코칭을 그 티칭과 비교했을 때 이 코칭을 통해 만약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다고 그대로 행동하나요? 이렇게 보면 안 하죠. 아는 만큼은 네. 훨씬 더 하게 되죠. 네, 네. 코칭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나눠서 하거든요. 되게 일주 간격. 주로 이제 커리어 할 때는 일주 간격을 해왔고요. 리더십 코칭 할 때는 주로 2주 간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 세션을 네. 뭐 한 시간 했다고 가정해 볼 때 한 시간 속에 분명히 새롭게 인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2주 사이에 어떤 걸 해보기로 코치와 약속을 하고 네. 또 2주에 만났을 때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건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면서 네. 계속 성장을 체험으로 하고 있다. 어허. 이런 부분이 습관까지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티칭은 일반적으로 매스를 대상으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영어로 트레이닝 그러면 기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가지고 네, 그쵸, 그쵸. 코치는 말 그대로 마차고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1대1 코칭도 있고 그룹 코칭. 그럼 그룹 코칭은 되게 뭐 5 내지 6명 정도. 그러니까 훨씬 좀 특화된 그런 형태의 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보면은 티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학교 교육이 만약에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성이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완전히 코칭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면 40명 되는 학생이 어떻게든 말을 그죠 균등하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항상 조별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역할하고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연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항상 사전학습 과제 해가지고 오면 그거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말을 할 때 우리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경험도 녹여내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되죠. 리포트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술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해보면 아 내가 이걸 좀 덜 알고 있구나를 네네.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코칭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질문을 미리 세팅을 해서 좀 보여준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서로 공유하게 하고 각 조에서 조장들이 알아서 리딩하게 하고 네. 전체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수업이 재밌어요. 일단.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4학년 학생이 그래요. 네.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건 다르다. 또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존재가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일주일 지나면 다 외우거든요. 진짜요? 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죠. 놀랍게 생각해요. 네. 우리 전공 교수님도 네 이름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군집이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때 훨씬 더 살아나고 자기 표현이나 자기 의견들을 더 쉽게 개진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코칭에서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게 예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요 네. 전제를 잘못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동하니까 네네.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네네.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갈 걸 해도 자연은 네네. 안 바뀌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죠. 네. 그런데 인문 사회 계통은 다릅니다. 전제를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 난 너 못 믿겠는데 그러면 네. 그가 나를 믿어줄 확률이 없죠. 아. 왠지 믿음직해요. 그러면 그도 나를 호감을 갖고 좀 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게 출발하지 않은가. 근데 이 관점을 바꾸라 하면 쉽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나는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나는 이번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지를 먼저 생각하면 저절로 네.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관계 속에서 네. 또는 뭐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당연히 협동을 해야 되고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안에 강점도 요즘 네 강점을 좀 덜 쓰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줄 때 야 너도 잘하고 싶었겠지 네. 근데 너도 이런 결과가 나서 실망스럽겠네 이렇게 말해줄 때 뭔가 좀 반성도 되고 더 하려고 하는데 액면 그대로 너 이거 못했어 그러면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실행력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전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은 이제 코치마다 다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칭 철학에서 네.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거의 다 똑같다. 동서양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 서양에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믿어줄 때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걸 항상 믿으니까 또 질문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 저 네. 사람이 답 나올 걸? 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코칭은 뭐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네. 마중물로 비유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펌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그게 물을 왜 붓죠?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 물을 부어주면 나올 걸? 마찬가지로 코칭도 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뭐 홍익인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코칭이라는 세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제가 이제 8가지 정도 있다고 써주셨는데 예.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처음 배울 때 사실 여기에 매력이 너무나 컸어요. 저한테는 마치 자석으로 네. 저를 딱 당기는 것처럼 네네.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 그래 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행동한대요. 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걸 그런 이제 기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가 있어요. 뭐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 동생들 챙겨주고 싶어 네. 이런 선함이 있거든요. 네. 그 선함을 알아줄 때 인간은 감동을 하고 변화가 사실 생기거든요. 누구나 다 선함이 있어요. 네네. 생각해보면 거기 다 동의될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선한 이유가 있죠. 네.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행동만 보면, 말하는 것만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아, 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라 그런가 봐. 아니면 아, 지금 잘못 생각해서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 준다면 네. 그죠? 그 사람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와, 이 말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저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후배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작가님도 그런 분 한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연결고리를 디스카운트.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있겠죠. 무엇을 보고 내가 관계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 논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 네, 네. 세 사람 지나가면 다 나의 스승이라고 맞아. 했던 것처럼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늘 학습 마인드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코칭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열려있게 보는데 작가님이 이제 현역 시절에 인사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어쨌거나 뭐 성과를 위해서든 뭐 평가를 하게 됐잖아요. 아,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 성과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A를 받지 누군가도 C나 D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안타깝죠. 이런 인사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리어 코치로서. 아, 양면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 뭐죠 그
학점을 줄 때 괴로워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상대평가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제배분 해야 돼. 네. 구조가 그렇다는 것은 네. 뭐 현실 여건이니까 또 열심히 했을 때 네. 만약에 다 똑같이 주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네, 분발심을 또 일으키기도 하지만 네. 또 그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네. 좀 피폐해진다 할까 너무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겪기도 하니까 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조직의 예를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팀제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평가하고 팀제가 될까요? 도와주면 네네. 내가 성과 같이 냈는데 그렇죠.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팀 안에서 하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성과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볼 거냐, 숫자적인 것만 볼 거냐, 아니면 정성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피터 드러커도 기여라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소통 잘하는 것도 굉장한 기여래요. 막 그쵸, 정보 그쵸. 공유하는 것도 기여고 그쵸. 육성하는 것도 기여고 자기가 인재가 되는 것도 기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의 뭔가 인사평가 제도는 그 정성적인 요소들이 평가가 잘 안 되는 수치적인 걸로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강조하는 게 지식 근로자들은 양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네. 반드시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는 이유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까. 작가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의 그 성적, 그 제도 때문에 누구는 A를 주고 누구는 C나 D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작가님한테 이제 A를 받는 학생과 C나 D를 받는 학생의 의미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점 딱 주고 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미 공지가 됐는데 누군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쵸. 이건 공정하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학기 초에 저는 꼭 어나운스를 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학점이 중요한 사람은 미리 나한테 신고를 해라. 그럼 내가 원하는 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하면 페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수습할 수도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간절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그런 소통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곤 합니다. 그럼 다 신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청하나요? 그럼 보통? 의외로 없습니다. 없어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지난 학기도 이제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입상을 하면 그것도 가점을 줄 수 있냐. 오케이. 주겠다. 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요청을 해요, 제가. 그러면 객관성이 좀 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쵸. 요청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에 걸맞는 행동.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피드백도 해주죠. 야, 이대로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네가 뭘 좀 더 하면 좋겠니? 그러면 이제 자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다만 그 줌으로 수업할 때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줌으로 할 때는 신청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약간 있는 것 같네요. 그 깜짝 놀랐어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 별로 없었는데 줌으로 할 때 왜 이렇게 많지? 근데 다행히 줌으로 할 때는 그 상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풀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상당수가 원하는 학점을 걸맞게 하고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이번 책 주제도 그렇고 주로 하고 계신 이제 코칭이 커리어 코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작가님을 찾아와서 이제 코칭을 좀 해달라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아, 커리어 코칭 쪽으로. 네. 아, 예, 커리어 코칭은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하나는 현재 직장인들이 이제 요청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일부러 발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발굴하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공이 잘 안 맞는다든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들의 봉사 모임이 있어요. 회원이 한 70여 명 되는데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뜻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만큼은 우리 미래 세대니까 커리어를 잘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렇게 모읍니다. 신청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공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들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그걸 했었어요. 이화여대나 뭐 카이스트, 네. 뭐 국민대, 뭐 고려대 등등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은 네. 주로 이제 지금 적응 문제, 아~ 이직 문제 이제 네. 이런 이슈가 생기면 예, 연락이 오죠. 예. 그럼 작가님이 이제 적응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건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혹은 기존의 직장에서 그 이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잖아요. 예. 주로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적응을 못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과연 이제 업무 역량 때문에 그러냐, 관계 때문에 그러냐면 거의 많은 경우가 관계 이슈가 많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 보고 들어갔다, 상사 보고 그만둔다 이런 얘기 좀 네. 하죠. 그래서 관계적 이슈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스트레스에 빠지면. 네. 스스로 생각이 계속 갇히다 보면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네. 제가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질문을 좀 해요. 네, 네, 네.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러고 싶겠죠.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으로 일단 접근하진 않습니다. 예, 코칭은 미래로 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미래로 향해도 원인은 제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럼 그만두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stop 네. and find야. 그럼 그만둔다면 어딘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무 뭔가 그렇게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쯤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 하는 직무 아니면 그 현재 있는 소속을 바꿔보는 stop and find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자, 세 번째는 지금 그만두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떨까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드신지 어떤 거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거의 다 맨 아래 단계예요. 생각을 먼저 멈추고 싶다. 네. 꼭 그만둔 거 싶은 건 아니고 네. 내가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풀어진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관점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너무 편협하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편애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상사가 나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일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좋지 않죠, 당연히. 불편하지만 그러면 좋은 점은 내 삶의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진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 허들을 안 넘고 가면 네네.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 이 허들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언제 그만두더라도 이거 해보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할 만큼 다 안 했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일부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덜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설득력이 부족했다라든가 네. 자기 안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점을 이제 열어주시는군요, 일종의. 예, 예. 근데 이제 관계라는 건 이제 뭐 나와 다른 타인의 관계잖아요. 예.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없더라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객이시고 네. 제가 꽃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상사는 밖에 있잖아요. 네, 다른 데 그렇죠. 있잖아요. 그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은 코칭이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뭐 다른 대안을 찾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상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컨트롤 오버란 게 뭐냐. 손 쓸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손 쓸 수 없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저 사람의 문제예요 해봐야 네. 그 사람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본다면 뭘 바꿔볼 수 있을까? 뭐 나중에 뭐 그만둔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사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매니징을 꼭 일 매니징, 뭐 사랑 관계도 있지만 상사를 매니징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교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터 드러커가 얘기해 준 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가 상사를 놀래키지 말래요. 네. 실감이 좀 나죠. 네. 상사를 놀래키지 마라. 두 번째, 상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내가 그와 거리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도 나를 그쵸. 거리감 있게 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인식의 오류가 어디서 생기냐면 과소평가가 많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
잘못을 네. 상사가 저래요. 저런 사람이 이래서 상사를 과소평가하거나 네. 아니면 나의 잘못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과소평가 미스테이크 잘못 같은 거를 과대평가할 때 이게 대부분 인식의 오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네. 아 왜냐하면 내가 다 해본 건 아니니까 그쵸. 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힌트를 찾으면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사를 내가 어떻게 좀 더 설득력을 키워갈 것이냐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그 내 과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 설득력이 좋은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네. 나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커리어 코칭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름 딱 커리어 코칭 듣고 나서 네. 아, 내가 A에서 B에서 옮길까? A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B 산업으로 갈까? 이런 식의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장 내 뭐 인간관계에 대한 코칭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좀 어떤가요?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네. 개인적 이슈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관계 이슈가 많거든요. 관계 이슈가 대다수를 차지하는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그쵸, 그럼 또 스트레스 매니징도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가 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러면 A라는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답이거든요. 네. 내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게 그 행동이 강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불편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가감 없이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똑같은 행동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강점 아니면 약점으로 보이죠. 네. 마찬가지 내 행동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볼 때 쟤는 이렇게 말을 안 해. 답답해. 이럴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그다음에 뭔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맞으면 네, 안 맞으면 그게 틀렸다, 싫다, 나쁘다, 더 나쁘면 악하다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 하나만 좀 바꾸면 네. 네, 또 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서로 함께 이제 뭔가 성장을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좀 직장 내 고민이 많은데 작가님 만나서 코칭을 받아봐야겠다. 네. 만약 어떤 분이 왔어요. 예. 그럼 이제 코칭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아,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코칭 대화는 프로세스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대화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식으로 과거로 주로 가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슈로 가요. 그 문제 해결에 좀 포커싱을 하죠. 근데 코칭적 대화는 미래로 가고 존재로 간다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가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 뭐 네. 이렇게 말했다면 네. 왜 그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이슈가 심각하고 뭔가 본인의 미래를 좀 준비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러면 좀 미래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주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좀 더 알아주는 거죠. 이런 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먼저 신경 쓰는 것이 그 사람의 그 감정이나 존재를 네. 좀 더 알아주면서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싶냐, 어디로 가고 싶냐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커리어 코칭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더 탐색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 방향성을 정할 때 명료해 줄 수가 있는데 네. 예, 그걸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저기가 좋은 네. 곳 같아 가보고 싶어 근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여러 가지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자기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커리어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탐색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커리어 이슈가 당면하면 굉장히 네.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그런 부분들, 그 사람의 과거의 강점들, 미래에 열망하는 것들을 잘 찾아주면 네. 거기서 에너지가 막 생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걸 잘 찾아서 실제로 말해보면 그
에너지 톤이 느껴지거든요. 네. 표정이 그쵸, 나타나요. 그쵸. 잘 찾았는지.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본인도 실행력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주시나요? 아, 예. 자신감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나를 믿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코칭을 할 때 학생이 네. 미리 자기소개하는 글을 먼저 보내줬었거든요. 내용을 쭉 봤더니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을 다니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수를 해가지고 네. 충청도에 있는 이제 국립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네. 들어갔는데 또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과목에 도강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도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만나자마자 처음에 내가 그거 잘 봤는데 네네. 내가 볼 때는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그렇잖아요.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다만 그쵸. 내가 원했던 거랑 지금 가보니까 미스매칭이 된 것뿐이지 도전하고 다 해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밝아지고 자기가 자기를 이제 다시 보게 됐다. 아, 제가 그런 마인드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작가님을 찾아온 건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꾸 헛손질한다. 네. 인생 전체에 대한 약간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자조적인 낙담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뭐. 그래서 뭔가 자꾸 뭔가 관역이 자꾸 어긋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이슈로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문제가 이제 없더라도 커리어 코칭?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커리어 코칭을 받으면 연봉이 오를 수 있나요? 아, 코칭을 받으면? 네.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네. 네, 장담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자기 만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 전공이 마음에 안 든대요. 네. 소프트 개발 전공인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문과는 취업이 안 되니 이과 공부를 해라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1학년 때는 술 마시고 노느라고 전공에 맞는지 몰랐대요. 군대 갔다 오니까 안 맞는 애를 확인했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자기는 사회복지나 또는 뭐 교육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럴 때요 자기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 약간의 우물쭈물이 이제 생기죠. 네네.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진단 도구를 활용을 해봤더니, 정말로 1위가 교육훈련, 2위가 사회복지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네네. 그러면 자기 방향성에 대한 에너지를 훨씬 더 투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네. 좋아하는 거를 한다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고요. 열정이 있고 네. 겉으로 볼 때 뭔가 표정이나 에너지가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잘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빠를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만족한 상태로 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고 나는 빨리 성과를 내서 뭔가 뭐 연봉이 됐건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잘하는 쪽으로 가도 되겠고요.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는 거가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진짜 이게 엄청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이건 갈리는데 예. 커리어 코치로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좋아하는 거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게 먼저다. 예.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만족한 상태로 일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할 때는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왜 미루죠? 하기 싫으니까. 네,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그죠? 네. 알면서도 안 네. 하는 이유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자기가 좋은 거 먼저예요. 근데 조직에
니즈랑 다르죠. 그럼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네. 어떻게 되었냐면 do what you like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like what you do예요. 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뭐 저 보다시피 뭐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거야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건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건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가족이나 환자나 가족의 건강을 돕는 일인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아 그러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챙기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걸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자기 만족감이 커지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당당하고 알아서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네. 뭐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맡겨진 일이 네.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훨씬 더 내가 전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치, 의미 이런 걸 더 찾아서 더 만족한 상태로 똑같은 일 하더라도 만족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아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하라라는 조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예컨대 네. 내가 꼭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도 충전하듯이 나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충전하죠?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야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뭐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은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네, 네. 그거를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가면서 자기 삶을 잘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도 아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열 가지만 만약에 써본다 이거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1년 안에 해보고 싶은 10개. 꼭 써야 될 게 옆에다가 이유를 써야 돼요. 왜 그걸 좋아하지? 이를 좀 써봐야 돼요. 그러면 예컨대 네. 난 요리를 좋아해. 네.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왜 좋아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요리가 좋아? 왜 좋지? 그러면 아니 직접 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영어로 do어. 네, 실천가, 실행가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니 음식회 가서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네, 이런 네.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관계형이고 피플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레시피대로 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네. 정량, 시간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데이터형이고요 프로세스 시스템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음식을 색깔별로 조화롭게 또 플레이팅할 때도 예쁘게 꾸미는 거 이거 좋잖아요.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성을 찾으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 네. 직업과 직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행가, 실천가, 행동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네. 현장형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네네. 또 뭐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몸을 쓰는 일에 좀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 피플형은 뭐 영업이 대표적인 거죠. 네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 뭐 교육 쪽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네,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리 회계 이런 쪽이 좀 그런 쪽에 적합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속성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사고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획이나 전략과 같은 직무가 적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이 요리를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요인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기성세대 같으면 등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중요하대요. 정상이 네. 중요하대요. 네네네.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야. 어떤 사람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뒤풀이가 중요하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피플형이죠. 완전한 피플형이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막 사진 폴더별로 정리하고 네네. 데이터 네. 역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감상하고 두런두런 소수의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이게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게 직무랑 바로 연결이 된다. 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직업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점은 작가님 생각 강점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고 이 강점을 아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아, 예.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작가님도 네. 뛰어난 강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뭔가 나누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죠? 나누고 뭔가 그죠 사람들을 뭔가 그 사랑, 네. 뭐 도덕심, 네. 정의로움 이런 미덕의 강점이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컨대 통찰력 굉장하시고 그다음에 실행력 뛰어나시고 네. 그렇죠? 뭐 문장력, 문해력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탁월하시잖아요. 예, 이런 예,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점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고 네네. 더더욱 스토리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하거나 네. 자기소개할 때 예, 글감이 다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저는 여덟 가지 방법을 소개를 주로 하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객관하는 방법이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과 타화상 관점에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잘했어. 네. 그때 어떤 강점이 있지? 이렇게 내가 찾아가는 방법. 네, 네. 그때 했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칭찬 많이 해줬어. 그러면 이제 타인이 보는 강점. 이렇게도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강점 단어를 쭉 열거해 놓고 직관적으로 아, 맞아. 이건 내 강점 같아. 이렇게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럴 때 그게 내 강점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작곡 추천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강점 단어를 좀 쏴줘라. 카톡으로. 그리고 나 과제 해야 되니까 나의 강점 단어 다섯 개만 좀 불러줄래? 네. 이러면 받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 또 한 칼럼은 이제 타인들이 보는 나의 강점. 중복되면 이제 가운데 공통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면은 뜻밖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강점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나의 강점이야?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너 지난번에 이런 일 있을 때 그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난 그거 느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되겠죠. 강점은 사실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걸 주로 쓰느냐 덜 쓰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저는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을 잘라서 네. 관계 강점과 일할 때 강점을 구분 한 번 더 해보라. 그래서 혹시 네. 덜 찾은 것 있으면 좀 더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소개하거나 네, 면접을 하거나 소개할 때 반드시 좀 균형 있게 두 가지 다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점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먹어봤을 때 그냥 뭐 겉으로는 이제 그냥 음식을 대접받고 하니까 야, 음식 맛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느끼는 거는 그냥 뭐 보통인데? 이렇게 느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강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비교에서의 강점에서도 그렇게 강점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용기가 있죠. 네.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럼 실행력이 좋을 수도 있겠고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할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속성으로 볼 때는 저 친구는 자신감이 있구나. 누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할 때 휙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그래서 챙겨나갈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정도와 다른 사람들이 좀 보는 잘한다는 정도가 차이가 클 경우에 작가님이 이런 분들 어떻게 코칭을 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요. 네. 본인이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사실 그걸 들춰내지는 않아요. 근데 말 속에 찾아낼 수는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항상 코칭에서 많이 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더 높은 차원에서 좀 바라본다면 더 깊게 본다면 더 넓게 본다면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질문을 던지면 뜻밖의 아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나 봐요 하면서 이제 에비던스를 찾죠. 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최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네. 이왕이면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노력에 대해서 그러면 더 기분 좋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 뭘 좀 더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더 나아갈 더 나아지는 포인트를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은 거의 안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는 이제 코칭을 딱 하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작가님이 보는 그 강점을 자신이 가진 강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코치로서 이런 분의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을 했는데도 본인은 그거 이제 아니라고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통찰력이 대단하세요 그랬는데 아,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제가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도 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드리고 싶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받는다는 게 참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그런 생각 없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또 인정하자니 난 내 생각과 반대되고 또 이제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게 또 이상해 약간 그 동양의 문화권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또 칭찬에 약간 조금 이제 겸손이라는 게 좀 겹쳐지면서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게 뭐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철학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완전자거든요. 완전자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완전의 증거일까요? 불완전의 증거일까요? 나의 생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의 증거죠.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라고 느끼는 것은 완전의 증거일까요? 불완전의 증거일까요? 똑같아요. 완전의 증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모습보다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자죠. 계속 채워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수로 매기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찰력 점수가 10점 만점에 작가님은 내가 볼 때는 9점인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5점밖에 안 되는 이렇게 갭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강점이 아닐 리가 없다. 그죠?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점인 사람도 성실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9점도 성실하다. 근데 9점이 볼 때는 1점은 형편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존재를 인정해 준다면 그렇지. 내가 볼 때 자네 이럴 때 성실하거든. 학생들이요. 본인의 약점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게으르다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IMF 때 집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게으르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전환시켜줘요. 게으르다고? 그 내가 볼 때는 그 충전 중 아니었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택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아니면 매사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선택적으로 게으르대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게으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은 것처럼 직설적이다? 너무 이렇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강점으로 보면 솔직하고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명확한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정의 표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남도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남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것하고 강점을 가지고 내 직업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 속성과 네. 일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잘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고, 네. 또는 그 직무가 나한테 원하는 거, 직무가 요구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이제 적성이라고 말을 하죠. 네. 예컨대 그 왜 개를 훈련시키는 왜 강형욱 훈련사 있잖아요. 네. 굉장히 존경스럽던데. 네. 그분의 예를 들어보면 네. 예컨대 개를 좋아한다면 그죠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개랑 있는 건 너무 싫어해. 근데 그 직업에 있다면 많이 힘들 거예요. 만약에 개를 다루는 거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하고 개가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알아차려. 네, 네. 네. 그렇다면 굉장히 또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좋아하면 오랫동안 일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은 거죠. 좋아하는데 잘해. 이거 베스트.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직무가 원하는 거랑 딱 맞느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물 훈련사라고 할 때 동물 훈련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면 상황 판단력 뭐 이런 거, 집중력, 뭐 동물과 협응력 이런 게 중요하다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완전히 뭐 잘하고 좋아하고 직무가 요구하는 거랑 딱 만나면 금상첨화. 굉장히 오랫동안 만족한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또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실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이제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오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잘하는 것도 별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뭐 취미로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수준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도 있나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다면 네. 성과를 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 아마 대부분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 싫다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싶은 게 또 인지상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걸 잘하는 사람 누구지? 네, 그럼 원포인트 레슨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때 같이 한다든가 예, 도움을 청한다든가 자기 개발을 좀 한다든가 이건 이제 그 다음의 몫이 아닐까. 예. 근데 어쨌든 좋아하지 않으면 네. 개를 싫어하면 그 일을 안 하죠. 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그 이제 책에서 이제 피터 드러커가 나오잖아요. 아, 예.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좀 다닐 만한 곳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에 예. 워낙 퇴사가 많고 아, 예, 예. 요즘 뭐 공무원분들도 퇴사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예. 내가 여기가 정말 내가 일할 만한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직업 가치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피상적으로 밖에서 느낀 걸 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갭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또 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적응을 잘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맞아요. 워낙 바쁘다 보니 또 케어를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차이도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적합한 곳을 일단 먼저 찾는 것이 좀 더 그래야 내가 좀 열정을 보이고도 좋은 이미지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속할 곳이 맞느냐,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흥미 강점 이외에 내가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를 좀 봐야 돼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의견이 생기면 저 윗사람하고 바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작은 조직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윗사람하고 바로 편하게 소통 잘 되는 사람하고 그냥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큰 조직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차적 사고가 능한 사람이 있고요. 네네. 어떤 사람은 통합적, 포괄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눈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로 내근, 사무실 근무가 적합하다고 그러고, 또 절차적 사고, 선후 관계를 잘 따지는 사람들은 현장형이 좀 더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임박 착수, 뭔가 이렇게 긴급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 여유가 충분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직무가 어떠냐를 좀 한 번 더 볼 필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모로서 아주 유능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자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좀 미리 잘 헤아린다면,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또는 내 의견을 피력할 때 나를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직원들의 퇴사는 이제 곧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업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 직무가 맞는지 안 이런 고민도 할 텐데, 예.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 뭐 나름대로 기업에서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배치하고 그런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강제 전환 배치도 합니다. 네. 시간만 되면 무조건 다. 과연 얼마나 정교하게 하고 있을까. 지금 하는 방식에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만약에 좀 찾아본다면 좋은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 일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일의 관점에서 누가 적합한가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어디가 적합한가도 좀 따져봐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뽑아놨는데 또 가르치느라고 시간 걸리고 돈 들어갔는데 아, 쉽게 그만둔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조직이나 개인이나. 그래서 우리가 미스매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적의 매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 하나랑 또 개인적인 차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스스로 좀 자꾸 분석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퇴사라는 건 이제 기업 입장도 있지만 이제 직원 입장으로 해야 되나? 이제 신입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예.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이제 뭐 과거처럼 이제 오래 다닌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금방 그만두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커리어 코치로서 이거. 예,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내가 나를 먼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죠? 두 번째, 내가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물론 조직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네네. 오전에 취업했다 오후에 그만두는 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 뭐 판단력이 너무 좋은지 결단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좀 더 탐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입장 한번 대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던 근거를 분명히 그 친구는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직원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렇게 기가 죽어 있네 다들. 아, 난 여기서 있어봐야 똑같겠네. 이렇게 그냥 쉽게 하나를 보고 그래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과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정성도 중요하고 개개인들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그러한 여건을,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하나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직 바꿔도 다 내 문제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일단 개인의 노력에서는 그럼 일단 이런 뭐 코칭 진단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나를 일단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자기 이해가 잘 된 사람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문화가 이해가 우리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리고 이게 매치가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퇴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지. 예예. 예.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LG 계열의 어떤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그 커리어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스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커리어를 잘 매니징해 줄 거냐. 그러면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높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좀만 기다리면 뭔가 좋은 커리어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 개개인들이 어떤 이제 커리어적인 이슈가 있을 때 뭐 책을 찾아보든 아니면 전문가를 좀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처음부터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 후회는 좀 적지 않을까. 시행착오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 커리어 그런 뭐 센터 같은 거 만든 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런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아 이제 이 퇴사 문제 너무 심각해서 이게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회사보다 우선 이제 뽑기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제가 그냥 추론을 해봤어요. 그 회사는 그 분야의 세계적인 탑이거든요. 그러면 탑을 유지하려면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훨씬 고도화된 인사체제를 갖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들어왔다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좋은 여건이 있을 때 또 밖에 있는 인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쵸. 결국에 홍보는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이래서 좋아 라고 말할 때 다들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내부에 장착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예, 구성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제안하고 그런 변화를 이제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 책에서 이제 코칭 대화하고 일반적인 대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친구가 아 회사 아, 나 그만두고 싶어 어떡하지 이렇게 뭐 물어봤다. 그럼 일반적인 대화는 어떻고 코칭 대화는 어떨까요? 아 예.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야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쉽겠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코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진정한 코칭적 대화는 좀 미래로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게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란 어떤 의미야?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 거야? 말은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미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좀 미래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 존재를 좀 더 알아주면 좋잖아요. 아, 너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네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친구가 아닌데 뭔가 깊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금 여건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할 때 뭔가 지지받는 느낌, 격려받는 느낌,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코칭적 대화는 존재 중심이고 에너지를 높여주려고 하고요. 질문 중심이고, 네, 네. 또 미래 중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코치는 좋은 질문을 잘 던지겠구나. 예, 예. 그러려면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칭에서 말하는 경청의 4단계가 있다고.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예. 이건 제가 만든 거긴 한데. 네, 네. 말씀드리면 그냥 경청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단계 듣기라고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단계가 내용 듣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1단계는 키워드가 면접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아, 면접을 앞두고 있나 봐요. 면접 준비 중인가 봐요. 이렇게 반응만 해줘도 내용 듣기. 키워드를 지금 잘 알아들은 거죠. 네. 2단계는 기분 듣기예요. 아,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신가 봐요. 이렇게 그분의 느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기분 듣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듣기 했다고 에너지가 높아지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은 통하는데 맞아요. 아우 진짜 불안해. 벌써 5번 떨어졌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칭 대화는 이제 에너지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높여주지 할 때 이제 세 번째가 의도 듣기라고 좀 말할 수 있거든요. 의도 듣기.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번에 면접을 잘해서 합격하고 싶어. 그 말 아니야 지금? 이번에 면접 잘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근데 왜냐면요, 우리가 말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경을 왜 꼈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안 보여서요.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랑 잘 보려고 하는 거랑 어때요? 어떤 게 에너지가 높은가요? 잘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느껴지는 것처럼 면접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하는 것은 그만큼 면접을 잘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 네네. 높여주는 거죠. 왜? 내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재 듣기예요. 존재 듣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칭 대화라는 존재 중심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럼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할 때의 그 사람의 그 가치, 강점, 신념 이런 게 뭘까? 네. 의도를 넘어서서 그러면 자기 삶을 잘 디자인하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고 어쨌든 그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네. 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가 그 네.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나 미래 준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그쵸, 돼요. 그쵸. 그러면 생각이 열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훨씬 더 아이디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잘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인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도움 청하지를 않았었네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스스로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슈만 생각하면 자꾸 좁아져요. 매몰되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 질문하는 방법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대화네요. 이게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코칭에서 이렇게 대화를 꼭 안 해도 일상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경청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의할 게 있다고. 네. 일단은 그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기분 듣기. 네. 앞으로 뭔가 미래 준비를 잘 하려고 하시네요. 그래놓고 그런데 불안하신가 봐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가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네. 먼저 내용 듣기 해주고 기분 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의도나 존재를 들어주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계속 이제 왜 의도를 들으려고 하냐면 네. 과제예요. 그게 목표고. 그죠? 뭔가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네네. 그게 목표죠. 나는 문제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목표가 돼요. 그쵸,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 목표를 면접을 잘 봤던 경험이 어떤지 아니면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면접에 국내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후관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작가님은 이 의도가 예를 들어서 면접 만약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뭐 기업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막 그 가고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 들겠죠 당연히. 예예. 예. 그런데 그냥 이제 코치의 관점이나 혹은 뭐 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은 내가 봐서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 안 좋아.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의도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이제 대화나 조언을 하게 되잖아요. 예예. 예. 이런 의도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친구가 그렇게 의도하면 이걸 그냥 에너지를 주고 격려하는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직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원하다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나중에 내 양심에 꺼리 끼지는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고리스라고 그래서 내 에고를 드러내지 말라고 코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를 수 있어요. 네네. 저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좀 말씀 나눠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된다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곳을 선택한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뭐죠? 그럼 본인이 살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하고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렇게 몇 개지 이제 던져보면 아 그러네요. 그거랑은 좀 맞지 않네요. 라든가 자기가 이제 직업 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연봉이 중요해. 나는 안정성이 중요해. 나는 사회적인 기여하는 게 중요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랑 본인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크게 물어봐주면 아 그러네요. 제가 돈만 보고 가려고 했네요.
예. 아, 그건 저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그런 여건을 다 검토했는데 난 가고 싶다. 그럼 존중해줘야 되겠죠. 알면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요인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환할 때 주된 이유가 될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한번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내 에고는 빼는 거고. 그렇죠. 빼고 일단은 그래도 너무 뭐 얘기하고 싶다면 질문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군요. 예, 예.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하는 데 보니까 갑자기 좀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허락받고 말해도 좋다. 근데 마치 코치가 내가 더 전문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게요 하는 것은 코칭적이지 않다. 그럴 경우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 내가 뭐 코칭적, 내가 전문가니까 너한테 이걸 어떤 티칭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랬더니 생기는 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꼭 문제가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난번에 코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는다? 당연히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참가자가 가져야 되는데 코치가 이렇게 주도를 해버리게 되면 실행에 대한 책임 문제, 이렇게 항상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코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슈에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거기에 좀 더 의미, 방점이 좀 찍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대화에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걸로 강조하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좀 대화에 에너지 줄 수 있나요? 예. 좀 전에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존재를 알아주는 거 당연히 해당되죠. 그래서 존재됐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하란 말이냐? 나보고 거짓말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어떤 회사 임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칭찬은 동사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다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정. 인정은 형용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계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시계를 바라보고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규칙적이네. 그쵸. 한결같네. 꾸준하네. 이렇게 정확해? 그럼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요, 작가님한테 한결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참 한결같은 분이시네요. 어떤 게 더 느껴지나요, 힘이?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죠? 이렇게 꾸며줄 때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사랑이 많으세요 하는 거랑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이렇게 꾸며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렇게 좀 표현해주면 더 좋겠다. 같은 표현이라도 너는 참 정확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럴 때 참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전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작가님 여름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여름 기간 동안에 아주 더운 기간에 어떤 걸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 사철이 똑같습니다. 책 읽고 인터뷰하고. 역시 교양 있으시고 지적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시군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존재 듣기라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얘기를 해도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치관, 신념, 그 사람의 의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꺼내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작가님이 이제 커리어 코칭을 수없이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분이나 뭐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네요. 자기가 돌잔치 사회를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3학년이었어요. 복학했고. 근데 돌잔치 사회 하면서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기분 좋게 어울리고, 이런 건 너무나 신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학교만 오면 재미가 없고,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여기서 그냥 드롭하는 게 맞을지.
내가 이게 할 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분명 내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면 내가 전공을 바꾸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죠.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지금 이제 와서 그걸 그렇죠.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 아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그 학생처럼 그렇게 친화력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소통을 잘하는 친구가 그 과에 몇 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강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 그러네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전공도 살리면서 지금 갖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결합한다면 뭔가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같이 찾아낸 게 기술 영어. 와,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 본인도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공도 살리고 네. 나의 강점도 살리고 내가 흥미도 사람들 좋아하니까 아 그런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던 사례가 지금 떠오르네요. 예. 야, 그걸 기술 영어 부르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네요. 이게. 예. 또 하나 케이스는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워낙 잘해가지고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특채가 뭐 특혜생으로 이커머스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오, 네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죠. 그런데 군대 갔다 왔더니 과가 없어졌어요. 경영학과랑 통합이 됐어요. 네. 와서 보니까 와, 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지금 4학년인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경영학이라는 전공 속에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대로 가야 되냐. 똑같은 이제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올곧고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나눔과 봉사 뭐 이런 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강점 그러니까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한 그 기술도 활용하면서 본인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눔이라는 또 사랑이라는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본다면 뭐가 좀 떠오르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 생각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되겠다. 오. 그래서 코딩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야. 하면은 그게 또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기업의 매니지먼트면서 네, 자기 기술력을 또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저요 똑같은 고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데리고 가도 되나요? 데리고 가라고. 그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친구도 만족하고 그 분야에 일했던 걸 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좀 결합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강점 요소랑 또 본인의 가치관이 됐건 또는 기회 요소 이런 거랑 연합해서 또 새로운 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네. 그래서 혼자 고민할 할 때는 한계에 자꾸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도 해보고 네. 아니면 선배랑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자기 그 커리어를 그렇게 디자인해가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어떤 방향을 딱 찾았을 때 그 네. 얘기를 친구한테 해봤더니 와 너무 좋다 이러면 진짜 잘 찾은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했더니 시큰둥하면 그거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그쵸. 두 번째는 얘기해 볼 때 반응이 좋으면 그거 괜찮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객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보니까 이게 진짜 코칭하고 뭐 티칭이나 조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왔는데 찾아봤어요. 누가 와서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교수님이 넌 이거 하면 좋겠다 하면은 이 사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일단 처음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코칭의 과정에는 거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거 잘 스스로 깨달아가고 여기 자기 확신이 생기면서 예. 그 일로 쭉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같은 결과물이라도 이 코칭을 거쳐야지만 더 오래 할 수 있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작가님 말 들으니까 하나 떠오른 게 또 있네요. 네, 네, 네.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전공 교수님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상담해 줬더니 집에 갔다 와서 우리 엄마하고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네, 네. 이게 뭐가 빠졌냐면 내가 빠진 거예요. 자기 탐색 없이 그렇죠. 이런 게 좋을걸? 아니 그건 문제가 있을걸? 이렇게 해서 타인이 보는 시선으로만 봤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탐색의 과정이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맞아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은 그런 결과. 네.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TV를 보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연히 한국에 태어났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총명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재능도 많고 이렇게 어쨌든 경제 발전하기까지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해 있는 우리들이 자신의 그 강점과 자기를 잘 분석해서 흥미가 뭔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커리어를 계속 거듭해서 잘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의 저자 오정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